Story do Gomes.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고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경기도 용인 상담 좀 들어와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동천 신명 스카이비 뷰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고민입니다. 자, 이 동천동 동천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만 보시는 게 아니고 아마 인근 지역을 좀 아파트 알아보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괜찮은지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지를 보니까요, 이 수진마을 보니까요, 수진마을 이 우미 이노스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 스카이뷰가 있고 위쪽 가면 현대 홈타운 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신명 스카이뷰 본 이유가 아무래도 출퇴근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깝게 신분당선 동천역이 가깝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좀 알아보신 것 같고요. 이 수진마을 4단지 신명 스카이뷰 가격 한번 먼저 알아보면요, 84제곱이 7억 5천 정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7억 5천 정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인근 지역들 보니까 지금 112제곱미터 현대 홈타운 2단지가 매매가 7억 6천 정도 있고요. 1단지 같은 경우는 역에서 가까운 지역들은 8억 5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에서 가까우면 8억 후반대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에서 살짝 이제 좀 더 한 2, 3분 정도 더 늘어나는 지역은 7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집을 지금 당장 사시는 것보다는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상반기 집값이 확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금리가 인상은 어찌됐든 미국 금리하고 뭐 우리나라 금리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한국은행 총재께서 뭐 이제 금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유보시키고 시장에 따라서 좀 변화시키겠다 뭐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 그때는 뭐 집값을 좀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하겠지만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100이라는 숫자 다 쓰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금리 인상했을 때는 가격이 소폭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소폭 떨어질 수 있는 걸 계산했을 때는 좀 더 떨어진 거를 좀 사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저평가가 된 지역들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 된 집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인근에 보면요, 용인의 이 신분당선 라인 쪽에 보면요, 지금 미분양이 되거나 또는 뭐 할인 분양되는 그런 신규 아파트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새 아파트하고 2년, 3년 또는 5년의 아파트가 있는데 신규 아파트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 하면 그거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거에도 마포 레미안 프루저 마레프 같은 경우도 뭐 미분양이 됐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 매수하는 것도 부동산이 좋지 않은 시장에는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뭐 직접적으로 다 홍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궁금하시다 또는 뭐 내가 갖고 있는 집 또는 매수해야 되는 지역 또는 매도해야 되는 지역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요, 쇼미더 고민에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